상큼한 힐링돌이죠. 네, 에이프릴 모셨습니다. 에이프릴, 네. 상큼함이 무엇인지 인사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네, 목소리 자체도 굉장히 상큼한 팀 에이프릴. 첫 번째 들려주신 곡이 팅커벨이잖아요. 네. 와, 지금 이 음악을 듣고 의왕에 있는 팅커벨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왔어요. 와! 아닙니다. 네. 에이프릴의 이름의 뜻이 좀 의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뜻을 담고 있어요, 에이프릴은? 세상을 뜻하는 A랑 프릴이 사랑스러운 소녀들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최고로 사랑스러운 소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또 꽃과 좀 연관이 돼 있는 이름도 있다고 하던데. 저희가 철자를 따가지고 다들 맡은 꽃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A는 누구예요? A입니다. A는 무슨 꽃? 애프리콧 블라썸이라고 살구꽃이요. 아, 살구꽃. 네. 요 꽃말을 제가 조사를 했는데 아가씨 수줍음이라고 해요. 수줍어다. 맞아요. 느낌 좀 본인이 좀 수줍어요?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P. P. 무슨 꽃이죠? 피오니라는 자격꽃이에요. 자격꽃. 요거는요? 네. 수줍음. 가수줍음인가요? 아, 일단은 아가씨의 수줍음과 그냥 수줍음 좀 차이가 있다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저요. 아는 무슨 뜻? 아, 로즈의 장미를 맡고 있습니다. 장미가 꽃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빨간 장미는 사랑, 흰색은 순결, 노랑은 우정. 무슨 색입니까? 다요. 다요? 알겠습니다. DNA를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 아이는 제가 맡았습니다. 아일랜드 푸피라고 양귀비입니다. 야, 양귀비. 네. 양귀비는 진짜 매력 있는 사람들한테 또 양귀비라는 별명을 지어주거든요. 멤버들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L! 저입니다. L! 무슨 꽃이죠? 릴리입니다. 백합입니다. 백합. 순결,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에이프릴. 와, 네. 좋습니다. 그 꽃처럼 정말 또 밝고 그리고 이제 봄이면은 그리고 여름이 딱 되면은 더욱더 많은 꽃이 피어날 거잖아요. 네, 네. 우리 또 에이프릴도 더 많은 아름다운 무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곡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곡 준비되어 있죠? 다음 곡은 My Future BF라고 내 미래 남자친구라는 곡인데요. 네. 미래 남자친구를 상상하면서 아주 귀엽고 좋은 노래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미래 남자친구에게 미래 남자친구들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와! 생각하시면서 노래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에이프릴의 노래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